네, 안녕하세요. 마리노입니다. 여기는 성남사 주차장입니다. 아, 지금 밑에는 눈이 하나도 없고요. 저 위에 가지산, 오늘 가지산 가려고 하는데 정상 쪽에는 하얗게 눈이 쌓였네요. 쪽 건너편이 성남사 입구고요. 들어갈 때는 또 매표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하산해서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면 되고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와야 돼요, 하산길은. 이따가 내려올 길이고요. 길 건너 주차장이고요. 여기는 공비토벌 작전 기념비라고 기념비가 있고, 바로 옆쪽으로 이제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이쪽이 성남사에서 출발하는 코스고요. 지도에서 보면 지금 이쪽에서, 예, 이렇게 해서 성남터널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서부터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게 1단, 2단, 3단 이렇게 굉장히 극경사 코스예요. 그래서 중봉에서 다시 좀 내려갔다가
가지산 가고 쌀바위 쪽으로 갔다가 상운산 갈 수 있으면 상운산까지 갔다가 이제 이쪽 구간은 인도죠. 운문령까지 이어지는 인도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 인도에서 이제 성남사 쪽으로 내려오는 요 코스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 전에 또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쪽 길로 잘못 내려가면 안 되고요. 아, 저도 한 2년 만에 다시 와보는 것 같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1단계 경사 이제 2단계 경사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아, 여기부터는 급경사예요. 완전히 급경사. 저 가야 할 능선이 높이가 여기서 바라보는 게 굉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그 노송이 저 뒤에는 이제 정상부에는 하얗게 눈이 있는 게 보이네요. 아, 능선에서 좀 바람이 불어서 심하진 않은데 아, 춥네요. 여기가 지금 아이고 여기가 730고지 정도 되거든요. 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극경사 바위 타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 오늘 날씨 좋네요. 저쪽이 입석대예요. 지금 보이는 곳이 이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 뒤에 저기 짧은 구간이 입석대인데 굉장히 볼만해요. 바위들이 그리고 길이 좀 되게 험하고요. 특히 저 위에서 그 내려올 때 굉장히 길이 가파르고 험합니다. 예, 그 마사토 같은 그 흙들이 많아서 길이 되게 위험해요. 예. 근데 저기도 진짜 멋집니다. 가볼만 하고요.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그래도 주위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지금이 시계를 볼까요? 아, 해발 780m 지점이고요. 아, 이 2단 경사가 제일 힘들어요. 역시 아까 1단 경사에서 그 올려도 봤던 그 각도를 그냥 진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와, 수직 상승이에요. 요 전에 큰 바위 지대가 하나 있었고요. 여기도 거의 이제 돌 밟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 이쪽 길에서 제가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막판에 와서 이렇게 올라오면요 성남 터널길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예, 커다란 소나무가 두 그루 있고요. 세 그루구나. 와, 2단계 아주 힘들었습니다. 2단계가 좀 힘든 것 같고요. 이제 이쪽으로 살짝 올라서 이제 약간 평지길 가다가 이제 저기 3단계 중봉까지 이제 3단계죠. 급경사길. 아, 저희가 또 힘들어요. 아, 여기서 좀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바닥에 얼음이 많이 보이고 눈도 많이 보이네요. 아, 여기서 중공까지 까마득합니다. 또 올라가려면 예, 지금 850고지 정도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눈길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중봉까지가 최대 고비예요. 그러니까 성남사 길로 올라오면 그 2단 경사 코스하고 이제 저기 중봉 올라가는 3단계 경사 제일 힘듭니다. 네,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여기 쉼터 주차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또 장타 계단이 시작되죠. 영업 중이 됩니다. 눈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미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마지막 3단계 이 중봉 바로 위치인데요. 지금 제가 올라온 길이 이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아, 너무 힘들었어요. 휴. 저기 고원산이죠. 그리고 제가 맨날 그 짬뽕 먹던 데가 저기에요. 그 벌판에 중간에 아파트 좀 서 있잖아요. 그 앞에 쪽에 큰 길가에 뭐였지? 제목 까먹었는데 홍짬뽕인가? 예. 이야, 끝내줍니다. 신불산 이쪽 여기가 바로 위가 중봉이고요. 이리로 가면 이제 밀양 방면 진달래 등산이죠. 저쪽 길은 굉장히 편한데 마지막에 죽어요. 마지막에 진짜 무서운 길이 나와요. 중봉 1167m입니다. 가지산 중봉 아래에서 보는 영남 알프스입니다. 저쪽 건너편이 이제 천왕산, 제약산 쪽이고요. 저쪽이 천왕산 내려왔다가 천왕제, 그 다음에 뭐죠? 제약산. 그리고 요 가운데 쪽 보시면은 봉우리가 쫙 저희가 백운산 꼭대기예요. 그 백호바위가 있는 백호바위는 이제 저 반대편에. 천왕산에서 바라보는 백호바위가 딱 보이고요. 되게 암릉지대가 멋있는 산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저쪽으로 올라서 이쪽으로 해서 그 아랫제에서 올라오는 그 가지산 주능산길하고 만나죠. 그걸로 올라타서 주능산길로 쭉 해서 이제 가지산까지 왔었던. 그리고 진달래 능선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제 원점 회귀했었는데 이쪽 진달래 능선은 여기도 1, 2, 3단 이렇게 훅훅훅 산등성이가 떨어지는데 마지막 봉우리에서 아주 화들짝 놀래는 극경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가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야 돼요. 이쪽 길이고요. 그리고
가지산 정상에서 이제 저쪽으로 쌀바위 보이죠? 쌀바위 지나서 이제 임덕길로 쭉 내려갈 겁니다. 예, 중봉에서 좀 에너지 보충 좀 하고요. 좀 쉬었습니다. 오, 밧줄이 있는데 있다. 영상을 찍으려니 밧줄을 잡기 힘드네. 예, 쭉 내려갔다가 저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서도 이제 제일롱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다들 반대하더라고요. 아니 비추천하더라고요. 길이 안 좋나 봐요. 저도 한 번도 이리로는 안 내려가 봤는데 남쪽은 눈이 많이 녹았고요. 이쪽 북쪽 서면은 예, 좀 산고대도 조금씩 있네요. 지금 녹아서 그렇지. 북릉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또 그쪽이 나오죠. 아래쪽에서 연결되는 길, 천문사 가는 길이요. 아, 학시미 꼴이 아마 예. 저 능선 아래쪽에 있을 거고요. 여기서 운문산. 운문산에서 저 능선 타고 계속 가면은 억산. 그죠? 억산에서 또 가면은 문바위. 문바위 저기 보입니다, 여기. 더 가면 이제 부감산. 그래서 쭉 운문 지맥이 이렇게 휘돌아서 연결되는 거예요, 쭉. 제가 여름에 다녔던 길이죠. 아 이제 시간 좀 늦어서 가지산장에서 라면은 안 먹고요. 바로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쌀바위 방향 쪽으로. 눈이 많아서 좀 긴장하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여기 쌀바위 보이죠?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네 가깝지 않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가야 돼요. 우와, 이게 쌀바위 길로 이제 정상에서 하산하는데요. 이거 이쪽은 북쪽이라 눈이 하나도 안 녹았어요. 그 러셀 하면서 가고 있어요. 러셀. 우와, 이거 빠지는 거 보세요. 아이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미끄러져요. 여기는 평지라 괜찮은데 어우 경사 있는 데는 계속 쭉쭉 미끄러지니까 중심단이라고 힘이 2배 배로 드네요. 아, 또 마이구가 나왔어요. 예, 내리막길. 밧줄 잡는 게 안전한데 이거 촬영을 집어넣어야 되겠는데요?
아, 저 앞에 짤방이가 보이죠? 근데 여기가 좀 최악의 구간이네요. 아, 이게 비탈길이에요. 경사진 비탈길 제일 위험한. 짤바위 위쪽입니다. 내려가야 되고요. 여기에 산악인 이규진 추모입니다. 다시 내려가서 쌀바위 쪽으로. 예, 이쪽 이제 쌀바위 그 휴게소인 전망대인데 다가가는데요. 그 뒤에 쌀바위 뒤에가 이제 해가 안 드나 보네요. 여기는 눈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두툼합니다. 눈이 내려앉은 게 두툼해요. 이게 나름 겨울 왕구 산행했습니다. 이게 몇 배 힘드네요. 눈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중심도 잡는 게 너무 피곤해요. 저기 바위 사이에서 쌀이 나왔다는 그 유래 때문에 쌀바위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찾아오시면 자세히 나오고요. 저는 여러 번 와봐서 여기 쉼터가 하나 있고 저기 매점이 하나 있죠. 네. 여기까지 차가 올라와요. 네, 물론 여기 일하시는 분들만 가능하죠. 여기는 쌀바위 대피소고요. 여기가 주방. 여기가 실내. 라면 하나 시켰어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라면은 5,000원, 뭐 오뎅 1,000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혼자서 2,000원. 현금만 되고요. 당연하죠. 산 위라서. 라면 먹고 이제 부지런히 또 내려가야 됩니다. 상운산 올라가는 길인데, 오늘 글라스를 하느라고 힘이 다 빠졌어요. 가지산 정상 이후부터 쌀바위까지 글라스를 엄청 해야 됩니다. 다행이다. 밑에는 좀 눈이 녹은 것 같아요. 그죠? 다행이다. 네, 살짝 오르막을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 확 꺾어지는 지점이 나오는데 지도상에는 일로 길이 있어요. 근데 엄청 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만 보고 절리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쌀바위 대피소 그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작년에 여기서 그 인명사고 났다고. 그렇게 험하다고 합니다. 저 지점을 지나서 좀 한참 더 가셔야 돼요. 아까 그
사운산 갈림길에서 그 이정표의 성남사가 5.9km 돼 있었거든요. 꽤 많이 가야 돼요. 서두른다고 서두르는데 7시간에 간다간다 하는데요. 네, 여기 이정표를 만났죠. 성남사 4.2km 이제 하강해야 돼요. 이 코너 도는데 이렇게 안테나가 하나 있고, 네, 그 옆에 길입니다. 4.2km? 꽤 긴데요. 네, 이렇게 다시 임도하고 만나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질러 가는 길이었죠. 네, 이쪽으로 오면 이제 꾸불꾸불 돌아서 와야 되고요. 아, 여기서도 기억이 잘 어디로 갔었나? 또 직진이네요. 성남사 3.6이야. 와, 열불나게 내려왔는데 3.6. 네, 성남사 오른쪽으로 갑니다. 3.5km. 예, 네, 경사도 보이시죠? 계속 지그재그로 내려오는데 낙엽이요, 되게 위험해요. 아유,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 길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몇 번은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꼭 스틱 사용하시고 천천히 내려오셔야 될 것 같아요. 딱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저 능선부까지. 와, 장군나무요. 어마어마합니다. 기본 몇백 년은 됐겠는데요. 수영이 아직도 잘 살아있네요. 예, 여기 바로 직전에 수로인지 등산로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팍 패인 데가 있어요. 그 길로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5.8km는 절대 가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리고 성남사 2.2km나 남았네요, 아직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지금 시간이 4시 40분이에요. 와, 또 내려가네. 아이고, 무릎을 가만히 놔두질 않네요. 그만큼 여기 산세가 꽉 깎이는 산세예요. 그리고 영남 알프스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봉우리고요, 가지산이. 저 밑에 이제 뭐 길 보이네요. 지금 내려가는 길도 쉽지 않아요. 저 위에서 지그재그로 내려가고 있어요. 다 흙길이고요. 미끄러운 흙길이고. 와, 끝까지 편하게 안 해주네. 이게 등산로 들머리 날머리입니다. 어우, 다리야. 에이, 보이죠? 쌀바위, 가지산 6.5km, 기바위. 일로 올라간 사람은 없겠죠. 아유, 무시무시한 길이에요. 이쪽 길은 무슨 뭐 부속 사찰이나 그 이쪽 석고사에서 관리하는 무슨 건물들로 가는 길일 거예요. 바깥으로는 연결 안 돼 있어요, 저쪽 길은. 세상에, 저 위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요쪽 성남사 나가는 그 길가에 나무들이 너무 멋있죠. 가을에도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참 특이하죠. 아이들이. 우와, 세상에. 목말랐는데. 아, 오아시스네요. 성탄절 이브 날에 한 달여 만에 좀 무리한 산행을 해서 좀 힘이 듭니다. 내일 그 성탄절, 뜻깊은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